안녕하세요. 크리에이트 포지입니다. 컴퓨아이가 0.3.14부터 루미나 이미지 2.0 모델을 공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루미나 이미지는 2024년 발표 이후 약 반년 만에 2.0으로 업데이트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디퓨전 계열이면서도 클립이 아닌 구글 젠마 T2T 인코더를 T2I용으로 변형하여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루미나 이미지 2.0의 특징과 성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미나 이미지 2.0의 공식 데모 영상을 보시죠. 상하이 AI 랩의 알파 VLLM 팀에서 루미나 이미지 2.0을 발표했습니다. 루미나 이미지 2.0은 20억 개의 매기 변수를 가진 플로우 기반 디퓨전 트랜스포머 모델로 구글에서 발표했던 겐마 2B를 텍스트 인코더로 사용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클립 기반이 아닌 겐마 2B 기반이므로 자연어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미나 이미지 2.0은 이미지 품질, 타이포그래피, 복잡한 프롬프트 이해 및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상업적 용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VA 부분을 플럭스 데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슈넬로 변경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성능 비교표를 설명드릴 텐데, 각 연구소와 개발팀들은 자신들이 만든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발표합니다. 모델 발표마다 자주 보이는 이 표는 바로 그러한 성능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표를 제대로 이해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이미지 생성 모델들을 크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디퓨전 모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 모델이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즉 텍스트 명령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미지로 충실하게 구현해내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디퓨전 모델과는 다른 이미지 생성 방식을 사용합니다.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반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미지를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한 픽셀 한 픽셀 순차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모델은 픽셀 또는 이미지 구성 요소인 토큰 단위로 이미지를 조금씩 생성해 나가고,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예측하여 이미지를 점차 완성해 나갑니다. 오픈 AI의 달리나 최근 공개된 야누스 프로 모델이 대표적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표에서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젠 이벌인데, 젠 이벌은 모델이 프롬프트 측실도, 즉 사용자가 제시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따르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다중객체, 객체 개수, 색상 속성과 같이 프롬프트의 복잡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모델이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DPG입니다. DPG는 모델이 프롬프트 내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객체, 관계, 속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델이 프롬프트에서 요구하는 각 요소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미지에 반영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T2I 컴프벤치입니다. T2I 컴프벤치는 모델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조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색상, 형태, 질감과 같은 텍스트 프롬프트 속성들을 모델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조합하여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지를 측정하는 평가 항목입니다. 먼저 제니벌 지표를 보면 루미나 이미지 2.0은 전체적으로 0.7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백분율로 환산하면 7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SDXL 모델의 0.55점, 스테이블 디퓨전 3 미디어 모델의 0.62점과 비교했을 때 루미나 이미지 2.0이 프롬프트 충실도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루미나 이미지 2.0은
사용자가 제시한 프롬프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미지를 구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PG 지표에서도 루미나 이미지 2.0은 91.97점을 기록하며 스테이블 디퓨전 3 미디엄 모델 그리고 SDXL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루미나 이미지 2.0이 프롬프트에서 요구하는 객체, 관계, 속성 등의 세부 요소들을 더욱 정확하게 이미지에 반영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2I 컴포넌트 지표에서는 루미나 이미지 2.0의 컬러 부분에서만 달리보다 앞선 점수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표를 자세히 보시면 일부 모델은 특정 지표에서 점수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모델 개발 연구팀이 해당 지표 기준으로 모델 성능을 평가하지 않았거나 혹은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루미나 이미지 2.0 모델은 프롬프트 충실도, 프롬프트 내 세부 요소 이해도, 텍스트 기반 이미지 조합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모델들을 뛰어넘는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성능 평가표는 모델 자체의 절대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지표와 기준, 그리고 비교 대상 모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표는 루미나 이미지 2.0 모델의 상대적인 강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미지 생성 모델의 퀄리티 성능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루미나 이미지 2.0이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루미나 이미지 2.0의 성능 자체가 플럭스와는 비교할 수 없고, 스테이블 디퓨전 3.5 미디엄 수준으로 발표한 것이니, 스테이블 디퓨전 XL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 성능의 플럭스 모델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이고, 스테이블 디퓨전 3.5 미디엄 정도와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비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루미나 이미지 2.0 모델에 적용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루미나 이미지 2.0은 텍스트 인코더로 구글의 젠마 2B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기존 클릭 기반 모델보다 자연어 이해력이 뛰어난 이유인데, 이를 통해 프롬프트를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젠마 2는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 제품군과 동일한 기술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제미나이 모델의 핵심 기술을 경량화하여 구현한 모델입니다. 또한 루미나 이미지 2.0은 플럭스의 VA를 사용하여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과 디테일 표현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배포되고 있는 루미나 이미지 2.0에는 플럭스 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VA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0.3.15에는 루미나 이미지 2.0을 위한 리놈 CFG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리놈 CFG 노드는 루미나 이미지 2.0 모델에서 CFG 스케일을 재정교화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용할 때는 모델 샘플링 아웃 오브 플로우 노드 앞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루미나 이미지 2.0에서 사용된 젠마 2 텍스트 인코더를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한 클립 방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립은 텍스트와 이미지 쌍을 학습하여 이미지의 특징과 텍스트 설명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주로 이미지 검색, 분류, 캡셔닝 같은 작업에 사용됩니다. 반면, 젠마2는 텍스트 투 텍스트 모델로 텍스트 생성에 최적화된 언어 모델입니다. 다만, 루미나 팀에서 이를 T2I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루미나 이미지 2.0에 적용하였습니다. T5XX도 본래 T2T 기반이며, 플럭스와 스테이블 디퓨전 3.5에서 자연어 처리를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5XX는 프롬프트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루미나 이미지 2.0 모델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허깅 페이스 링크를 기재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한 후 모델의 체크포인트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워크플로우는 컴퓨어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워크플로우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모델 샘플링 아우라 플로우 노드만 추가되어 있고 0.3.15 이전 워크플로우이므로 새로 업데이트된 노드를 추가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노드는 리놈 CFG 노드로 텍스트 조건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제어하는 것이니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모델 샘플링 아우라 플로우 노드는 약간의 디테일을 조절하는 노드인데 K-샘플러에서 50스텝으로 두고 Shift 값은 6으로 두시면 됩니다. 만약 스텝을 낮게 주시려면
시프트 값을 3 정도로 낮추면 되는데 권장 스텝이 50스텝이어서 6으로 두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프트 최대값이 100이므로 많이 올리면 아티팩트가 생기니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루미나 전용 텍스트 인코더가 추가되었는데 새로운 텍스트 인코더도 노드를 구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노드는 일반적인 T2I 노드와 동일합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변경하여 생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생성되는 이미지가 조금 다른데 새로운 텍스트 인코더는 슈퍼리어와 얼라인먼트라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루미나는 젠마2를 텍스트 인코더로 사용하며 기존 모델과 차별화된 두 가지 시스템 프롬프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생성 방식이 달라지며 사용자는 원하는 방식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시스템 프롬프트는 슈퍼리어와 얼라인먼트 두 가지입니다. 슈퍼리어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창의적인 요소를 더해 보다 자유로운 해석이 적용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얼라인먼트는 프롬프트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여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일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 슈퍼리어와 얼라인먼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의 문장만 보면 페르소나 프롬프트의 일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페르소나 방식이 아니라 이미지 생성 방향을 결정하는 지시형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르소나 프롬프트는 모델이 특정 역할이나 성향을 가지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친절한 상담사다라고 입력하면 모델이 해당 성격에 맞춰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루미나 이미지 2.0의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페르소나 프롬프트와 아주 약하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소나 프롬프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모델의 성향 설정이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의 일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즉, 루미나의 시스템 프롬프트는 단순한 역할 설정이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목적에 맞춰 설계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리어는 자유로운 해석을 허용하며 예술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지만 얼라인먼트는 프롬프트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슈퍼리어와 얼라인먼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이미지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지만 선택된 시스템 프롬프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슈퍼리어 모드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슈퍼리어는 모델이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장면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구성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프롬프트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디테일을 조금 더 강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얼라인먼트 모델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얼라인먼트는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최대한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프롬프트에 명시된 요소만 반영됩니다. 즉, 모델이 자체적으로 창의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생성 방식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프트의 정확한 재현이 필요한 경우엔 얼라인먼트를 선택하고, 보다 풍부한 표현이 필요한 경우엔 슈퍼리어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슈퍼리어 시스템 프롬프트를 보면, 텍스처 프롬프트 or 유저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유저 프롬프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프롬프트 이외의 지시 프롬프트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해당 프롬프트에 알맞는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왼쪽이 슈퍼리어, 오른쪽이 얼라인먼트입니다. 사용자 프롬프트라는 걸 추가하였는데 사용자 프롬프트는 슈퍼리어에서만 반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라인먼트는 프롬프트만 반영하였고 슈퍼리어는 지시 프롬프트까지 포함하여 이미지의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슈퍼리어의 모드는 단순한 프롬프트 해석이 아닌 해당 모델에게 특정 지시를 하여 프롬프트를 해석하도록 하는 독창적인 이미지 생성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했던 가중치 표현 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가중치라면 차라리 자연어로 묘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작성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미나 이미지 2.0은 자연어 기반 해석이 강화되어 문장형 프롬프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장을 나열하기보다는
구조를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제, 세부 디테일, 조명 및 연출 순서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면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리어 지시어는 생성될 이미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창의성, 정밀도, 스타일 적응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른 형식의 프롬프트를 확인해 볼 텐데, 루미나의 경우 자연어 기반이므로 보시는 이미지처럼 패널을 구분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투패널과 퍼패널로 나눌 수 있고,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로 나뉜 것처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을 올리려면 보다 상세한 프롬프트가 필요하지만, 현재 보시는 프롬프트처럼 간단한 설명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10가지 색상을 활용한 캐릭터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캐릭터의 외형을 묘사하면서 색상을 함께 지정하는 것이고, 다른 방식은 캐릭터의 외형을 지정한 후 개별 요소의 색상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AI 모델에서 애쉬 브라운 컬러는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색상 중 하나입니다. 유형에 따라 회색빛이 강해지거나 브라운 톤이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포토리얼리즘에서는 비교적 잘 표현되지만 2D 애니메이션 스타일에서는 정확하게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위치 지정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AI 모델은 화면을 격자 개념으로 해석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센터, 레프트, 라이트,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위치 배치가 더욱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상대적 배치와 격자 운영 방식의 백그라운드 개념을 활용한 방법인데,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의 상대적 위치와 배경이 모두 지정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중앙에 배치하고, 테이블 위 왼쪽에 커피를 두고, 테이블 아래에 고양이가 있다. 이렇게 작성된 프롬프트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AI가 상대적 배치를 인식하여 객체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개념으로 구성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포그라운드, 즉, 전경에 벚꽃 나무를 배치하고, 배경에는 호수에 반사되는 조명과 작은 배를 배치한다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AI가 보다 자연스럽게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의 위치와 관련하여 AI 해석이 다소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앞에 벤치가 있다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AI는 이를 중앙 배치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벤치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싶다면 벤치는 나무의 왼쪽 또는 벤치는 나무의 오른쪽과 같이 명확하게 위치 지정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어 기반이므로 한글 프롬프트로도 이미지가 생성되는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정확하게 생성이 되었지만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한글 프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루미나 이미지 2.0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단순한 이미지 테스트뿐만 아니라 해당 모델의 주요 특징과 작동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영상 시간이 다소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턴 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